안녕하세요. 질산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도시형 아파트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대략 둘러보셔도 디자인이 좀 약간 모던하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현관부터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중문은 이렇게 3연동으로 슬라이딩 도어 되어져 있고, 자, 신발장은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띄움 시공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제 자주 신는 신발 혹은 이제 뭐 부츠 같은 거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메인 욕실 이렇게 있고요. 자, 유리로 파티션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샤워부스 넣어놨고요.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 자, 조명 거울 있고 수납장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건도 있어서 청소하시기 용이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 사이즈표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적은 사이즈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보시면은 방베란다 이렇게, 방베란다를 죄송합니다. 저기 에어컨 있고, 사이즈는 어쨌든 저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서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거.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이제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3단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탁 겸 조리대로 쓰시려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 들어가져 있어서 이제 식사하실 때도 편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창 나와 있고요. 자, 싱크볼은 이렇게 약간 좀 깊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바통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여기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거실 사이즈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쇼파 4인용 자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대용량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기 있고, 실링팬도 있고요. 조명도 이제 스팟 조명으로 되어져 있고, 무드등 이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데 식탁등이 이제 밑으로 막 주렁주렁 내려와 있잖아요. 자, 여기는 식탁등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방 쭉 따라갈게요. 이렇게 스팟 조명이 되어 있어서 어둡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자, 저거 사이즈 참고하시는 것보다 제 거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녀가 하나시면은 드레스룸, 자녀가 둘이시면은 뭐 그래도 중간방,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방베란다가 있는데요. 방베란다 사이즈가 조금 여긴 작게 나와 있어요. 뭐 보일러 하나 딱 놓고 방화문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세탁기랑 건조기를 서비스로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자, 안방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자, 여기 사이즈 있지만은 제 거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바로 돌아가면은 부부 욕실 이렇게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메인 욕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보시면 파티션 이렇게 있고 조명 거울 있고 수납장, 젠다이 시공, 스프레이 건으로 이제 청소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은 나중에 뭐 계절마다 이불로 여기다 꺼내 놓으면은 뭐 출퇴근 시 편하거나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고하시고, 자, 오늘 질산나 고객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오른쪽 상단 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